20일 수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의회가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제부 백민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제부 백민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홍콩 의회가 현재 시간 19일 그 홍콩 정부가 직접 발의한 국가안보 수호조례라고 하죠.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88명의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고 오늘 23일부터 이제 효력을 발효한다고 하죠. 네, 자세하게 좀 내용을 살펴보면요. 국가 분열이나 테러,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안보 범죄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이 홍콩 보안법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이제 20세기 들어서 계속해서 중국이 홍콩을 자기 나라, 자기 체제, 원래 홍콩은 중국이긴 하죠. 근데 그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사실은 해왔습니다.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을 걸고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또 2014년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때는 성공하지는 못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 정치 세력과 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간선제로 하고 전부 다 이제 친중 세력을 넣으면서 사실상 반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 논의부터 의회 승인까지 불과 50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법안에 대해서 뭐 네. 법안의 조항이 한 181개라고 하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시기도 얼마 안 된 걸로 봐서 너무 그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처벌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기보다는 강한 의지로 예, 모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반역이나 내란죄에 최대 종신형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목적의 간첩 행위 등에 또 최대 20년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반중국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데 이거를 그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시민들의 자유를 엄청나게 탄압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외부 세력과 결탁을 막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뭐 이런 가벼운 점,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죠. 이런 것도 외부 세력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공모했다게 밝혀지면 징역 10년. 엄청난 중형이죠. 네, 상당히 큰 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홍콩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분이래요. 아그네스 차우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2019년에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투옥된 바가 있대요. 예. 그 뒤로 이제 석방이 됐는데 또다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캐나다로 도피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최근 홍콩이 다시 그 외국으로 도망치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수배령을 내렸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 국보법에 따르면 이분 해외에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이 이게 됐더라고요. 범죄인 인도 자체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그러한 내용도 이번에 포함돼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03년에 큰 시위가 있었고 또 2014년에는 우산혁명이라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대에 뭐 무작정 체류탄 살포하는 것도 이거 우산으로 막으면서 우산혁명이 유명해졌고 또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불과 5년 전에 2019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홍콩에서 늘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있었고요. 거의 뭐 하루에 2-3번씩 있었고 제가 당시에 홍콩을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그 시위대를 대표하는 것들은 까만 마스크 또 까만 복장 이렇게 입고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다 체증을 하니까요. 네. 체증을 하면은 누가 어느 집 사는지 그 작은 홍콩 바닥에서 다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잡혀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뭐 잘 아실 테지만 그 다큐들 넷플릭스에도 이제 홍콩의 시위를 다룬 다큐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반중국적인 내용을 싣는 언론, 언론인, 그리고 여기 시위 주도자들 어느 순간 한 명씩 잡혀가고 뭐 실종되고 사라지고 이런 일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아그네스 차우 씨 중국이 아니라 이제 홍콩의 뮬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족과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하면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뮬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의 최근에 겪었던 일들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참여했었던 사람이었고 예, 2019년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있었는데 이 민주화 시위가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100만 명, 200만 명. 홍콩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예, 인구의 한 7분의 1, 7분의 2 정도까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너무너무나 시위가 대규모적으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시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대부분 갈아치웠습니다. 뭐 최장기 시위라든지 아니면 네. 최다 인원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 조슈아 웡이랑 같이 리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불법 집회 선동죄를 적용을 받아서 조슈아 웡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 차우는 10개월을 받았어요. 근데 7개월 만에 이제 석방이 됐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홍콩 경찰이 계속해서 홍콩 경찰이라고 하지만 이제 친중입니다. 이때부터는 홍콩 경찰이 정기적으로 차우에게 출두를 해라. 뭐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 할 수 없게끔 계속해서 너 언제 와? 언제 와? 하면 엄청나게 위축이 되겠죠. 네. 사실 그냥 자유로운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과거 정치 활동에 대한 후회,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참회서를 쓰게 해요. 사실 좀 생각나시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랬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죠. 네. 그래서 국가 안보 담당자에게 뭐 매번 이렇게 반성문 같은 참회서를 제출하게끔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는 선전에 여행을 가는 조건으로 여권을 줬는데요. 네. 여권을 줬고 계속 그러니까 범죄자일 땐 여권 뺏기잖아요. 돌려줬는데 그래서 동의했는데 선전에 가서 경찰관 5명이 자기를 계속해서 동행을 했고요. 사실상 자유의 몸은 아니네요. 신체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동행을 하고 지난 8월에 또 거기서 애국주의 전시회를 관람을 했는데 갔다 오니까 아 그러면 이제 위대한 중국의 발전을 이해했다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써라. 계속해서 참화서를 쓰게 하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개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의지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 차우는 이제 자기 동행한 경찰 5명이 여행 내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적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여권을 받아서 캐나다 유학길에 오르지만 사실상은 도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홍콩으로 돌아오는 표까지 왕복표를 샀었다고는 하는데 아, 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범죄자들은 누구나 어디에 있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막 강하게 정부 관계자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차우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하고 합니다. 아 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네요. 엄청나게 가하고 어떻게 보면은 네.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또한 이번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경찰권도 이제 대폭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까 전에 설명했던 대로 뭐 차우 씨가 선전 중국 선전에 갔는데도 경찰 5명이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강화된 경찰권을 보면 혐의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시민을 최대 16일 동안 구금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 용의자가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도 경찰이 판단해서 금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국이랑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으면 누구의 신변도 구속할 수가 없죠. 구속영장 받는데도 48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법원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주거가 불명확하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절대 신변을 그렇게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약간의 혐의가 있어도 경찰들이 5명이나 쫓아다닌다고요.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력이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물론 차우가 중요 인물이긴 하지만 역시 20대 여성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5명이나 이렇게 따라다닐 걸 생각하면 이 홍콩 사람들의 지금, 그러니까 홍콩에서 중국에서 반정부 지지자로 찍힌 사람들의 활동이 얼마나 제한이 되고 있는지를 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경찰에게 욕설을 해도 최대 1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욕설을요? 네. 욕설을 어느 수준부터 욕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홍콩. 무섭습니다. 예. 이 밖에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는 판단이 들면 뭐 조직이나 회사, 뭐 홍콩에 있는 회사들요. 이제 강제로 이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이번에 또 마련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앞서도 말했지만 외부 세력이란 과연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되게 모호한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홍콩의 특수성이 있어요. 홍콩 자체가 이제 1842년에 난징 조약으로 그때가 이제 아편 전쟁 직후였는데 영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영국이 100년 동안 이제 홍콩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자유롭게 하고 세제 같은 걸 많이 풀어주니까 외국에서 금융인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맞아요. 다들 아실 거잖아요. 홍콩은 정말 명실상부한 금융의 중심지, 아시아의 뭐 금융 중심지였잖아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3대 금융 허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자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세제 구조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들이었고 금융인들이 정말 정말 많이 들어왔었고 또 여기에 대한 법인세 같은 것도 상당히 낮춰줬었기 때문에 금융허브로 또 자유롭고 또 좀 창의적인 도시로 중국의 물론 관문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때문에 서양에서도 들어오고 동양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용광로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물론 이제 외부 세력이라는 거를 이번에 만든 법에서는 외부 정부와 정당, 네. 뭐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기업이라고 정의는 했지만 듣기만 해도 되게 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뭐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무섭죠. 코에, 예.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또한 이 선동이라는 것도 어디까지 선동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법에서는 선동은 국가와 국가기관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예. 그럼 단순히 반감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반감을 갖는다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거 일단 재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네.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2020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 보안법을 시행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 의도를 관련한 활동가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법인데 국내외 자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외국인한테도 적용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게 국제법상 문제가 안 되는지 정말 정말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속지주의, 속인주의 우리가 하나를 채택하게 돼 있잖아요. 예. 속지주의라고 한다면 이제 그 홍콩 내에서 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게 해당되는 거고 속인주의면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홍콩인이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형법 원칙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세계주의 어디나 외국인도 대상으로 이게 저는 국제법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중국의 악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홍콩에서 투옥된 민주화 운동가들의 수는 1,500명을 넘는데요. 무려 유죄 판결률이 100%예요. 와. 100%요. 오, 걸리면 어떤 일도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네. 그것도 판결률이. 걸리면 다 구속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너무 마음에 진짜. 안 들면은 신체 자유를 구속당하고 네. 네,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 있는 네.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우려의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더 가속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법안에 표기된 외부 간섭이란 문구는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다. 이렇게 미국 국무부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문구와 범죄가 빈약하게 정의됐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언론들도 이제 비판을 동조했는데 이제 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홍콩이 베이징에 굴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조치는 중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이제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약속했었던 그 두 국가 체제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국양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랑 사회주의 체제를 모두 인정한다라는 건데요.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홍콩은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였습니다. 이게 영국이 중국의 홍콩을 반환하면서 뭐 99년이라는 조건을 같이 걸면서 홍콩에 한해서만큼은 좀 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느냐. 너네들한테도 이게 좋다 이러면서
적어도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는 좀 유지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약속이었죠. 예. 그렇게 됐는데 결국 또 약속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공직자와 재계, 언론,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이 법안이 영향을 미치면서 뭐 국제 도시로서의 홍콩 지위가 더욱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외신들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뭐 미안하지만 이제 홍콩은 끝났다. 이 얘기를 벌써 몇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이 사업가들이나 언론인들, 그리고 또 IT 종사자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저장하느냐도 다 처벌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더 그래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IT도 나가고 금융도 네.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항생 지수, 그러니까 홍콩의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지금 2,500대, 뭐한 300, 3,000대 왔다 갔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거의 뭐 1,000대 전까지 꼬라박는 수준이고, 또 주식의 거래량도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무려 20만 명이 해외로 도주한 걸로, 아, 이주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학생, 나뭐 나가서 공부할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원래 적을 두고 있었던 기업인들, 금융인들이 나간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젊은 인구들은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의 인구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아, 그럼 왜인지 중국 아시나요? 사람들이 홍콩으로 이주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주 정책을 하고 있어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홍콩에 가보셨다고 한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홍콩에서는 세 가지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보통화를 쓰고, 또 광동어를 쓰고, 영어를 쓰고. 사실 광동어랑 영어를 가장 많이 쓰고, 보통화를 쓰면 약간, 아, 저 사람 본토에서 왔구나, 이런 표식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고들 하는데, 지금은 상당히 보통화가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중국인들이 이제 본토에서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예, 또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1997년 중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될 때만 해도 홍콩이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상은 되게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예. 숫자로 나타내 드리면 그때 이제 홍콩이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만 해도 18%였대요. 이제 그만큼 맞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최근에는 2%대로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GDP의 20%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홍콩 정말 작은 작거든요. 나라. 인구로 따져보세요. 중국이 거의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홍콩은 안 되거든요. 1억도 안 되는데, 그만큼 20%를 벌어 먹여 살렸는데, 뭐, 당연히 중국이 이제 조금 더 기업들이 성장한 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 비중을 생각한다면 홍콩을 제대로 못 키웠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요. 특히 증권사들도 줄 폐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블룸버그 집계를 가져왔습니다. 홍콩에서 2022년에만 49개의 증권사가 폐업을 했는데, 또 2023년에 30여 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습니다. 예, 점점 그리고 떠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래량도 급감했고, 또 이런 데는 대부분 중소형 증권사들이 먼저 직격탄을 맞았는데, 또 이름 다 아시는 그런 JP 모건 체이스, 뭐 UBS 그룹 같은 데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홍콩 직원을 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문을 닫는 거죠, 이런 재활 친구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분일 것 같아요. 홍콩 하면 잘 아는 분일 것 같은데, 딱 이제 떠오르는 이 어머어머. 영웅봉색의 네. 주인공, 주윤발 홍콩 영화 배우.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홍콩 영화도 네. 예전만 봤지, 최근에 무슨 영화가 개봉되는지 전잘 모르거든요. 뭐 전혀 모르죠. 영웅봉색 화양연화, 뭐 네. 해피투게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만 봐왔지, 그때의 홍콩의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드리면, 2000년 이전에 한 30년 정도가 그 홍콩 영화의 붐, 그러니까요. 최고 황금기였거든요. 저는 사실 그때 아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시기에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50대 아저씨들과 아저씨 선배들과 대화를 해보다 보면, 야, 너 화양연화 봤냐? 야, 너 중경삼림 봤냐? 야, 그 뭐, 그 지폐에다가 그 이렇게 불 붙이는 거, 이게 영웅본색이거든요. 이거 봤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그때 자기네들이 극장 가서 얼마나 두근거려 하면서 그걸 봤고, 돌아와서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소룡 옷도 입어보고, 양조위처럼 거울 보고씩 웃어보고, 이런 생각했는데. 아, 제가 오늘 또 소연 선배를 웃겼군요. 그렇게 했었던,
자, 홍콩을 보면은요,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네. 많이들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그만한 섬이지만,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거는 영국이 이제 식민지로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휴양지, 뭔가, 오리엔탈리즘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거주지로서의 구성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거대한 도로라든지, 2층 버스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캡들, 레드 캡들도 이제 쭉 들어와 있고 그런데 동서양이 이렇게 조화를 얼버무려진 조화를 이루어진 이룬 그리고 인종만 100명,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용광로 같은 곳이기 때문에 네. 어디를 찍어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사는 동네랄지 모르겠지만 영화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습니다. 영화의 배경으로서 정말 기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사실 중경삼림이나 제가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진짜요? 중경삼림이고 불과 그게 94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30주년 기념으로 중경삼림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여기서 왕팬을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 어딘지 저는 다 알아요. 지금도 진짜 그럴 거기 정도로 팬이에요? 그럼요, 거기 지금도 청킹 맨션이 있고, 예, 다 알고 있는데, 그 배경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뭐 무슨 중국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끌려가서 봤다가, 이게 약간 마음의 고향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홍콩 영화들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 저기 있는 저 주윤발. 주윤발 따거, 우리 왕형님.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또 양조위, 또 유덕화, 금성무, 뭐 어떻게 홍콩 있겠습니까? 배우를 가장 좋아했네요. 저는 몰랐네. 양조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양조위 선생님 사실 저희 JTBC에도 얼마 전에 왔었어요? 인터뷰를 해서 지난 주말 뉴스룸에 나갔는데, 네. 예, 나이가 드셨지만 정말 멋있습니다. 예, 각설하고 지금 주윤발 선생님이 지금 왜 나오신 거인가요? 네. 작년 부산 국제 영화제에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중국의 엄격한 검열을 우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영화 당국의 여러 파트를 거쳐서 이제 검열을 받는데요. 그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제작비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검열이 세져서 많은 영화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국가보안법 이렇게 강화가 된거 보면, 작년보다 더 검열이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그 제2의 영웅본색이 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제겨울본 영웅본색이 이미 2와 3가 있는데, 아, 네, 이제 시즌2를 기대할 만한데, 예. 일단, 2014년에 큰 우산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만. 네. 그때 이미 저 유덕화, 주윤발, 양조위 이런 사람들은 그때 시위 때가 용감하다.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도 지지하는. 하고, 특히 저 주윤발 배우 따거. 같은 경우, 따거 같은 경우는 시위대랑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고, 동조에서 검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이 기부를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배우.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영화판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그좀 담합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튀면은 굉장히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용기를 냈었고, 그렇게 해서 2014년에는 그세 사람은, 세 사람 플러스, 전부 한 57명 정도가 소신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주윤발 저 배우 같은 경우는, 아, 돈이야, 좀덜 벌면 된다. 이런 표현까지 해서 홍콩인들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하게 남아있죠. 그런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더 나아질 최근에 리는 없는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영화를 보기 어려워졌고, 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기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로 이제 여기에 반해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한명 있죠. 누구죠? 견자단입니다. 견자단. 뭐 연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사실 저는 견자단 시리즈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는데, 옛날 분들한테는 견자단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뭐라고 했었죠? 홍콩 시위는 폭동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거의 뭐, 홍콩 사람들의 엄청난 반감을 샀었고, 그죠. 대신 반대로 어떤 이제 의미로는 중국에서는 승승장구하게끔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견자단은 계속해서 영화를 잘 찍고 있고, 중국에서도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남고 있죠. 예. 진짜 뭐 이게 정치로 인해서 사실 어떤 의미로는 이 배우와 예술가들도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하게끔 되고, 그게 작품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문학계 전문가 백민경 기자와 함께 어제에 이어서 네. 이제 문학의 이제 폭넓은 지식을 좀 전해 추억일 뿐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홍콩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